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남들보다 적게 벌어도 소박하게 모은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뭐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거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 왜 서민일까? 뭐 가지고 있는 게 적어서 서민일 수 있지만, 버는 돈이 적어서 서민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서민들은 버는 게 고만고만합니다. 여러분, 서민으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서민보다 좀 나은 환경에 살고 싶어요? 대다수의 서민들이 지금 서민의 단계보다 좀더 나은 단계로 가고 싶어 하잖아.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서민들이 보통 그 수준에 머물거나 아니면 그 수준보다 더 다운돼요. 서민 단계에서 올라오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민의 단계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버는 돈을 잘 관리하는 거. 그럼 버는 돈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될까? 버는 돈을 쓸데없이 안 써야 돼요. 쓸데없이. 좀 간단하게 말하면, 없이 살아야 됩니다. 없이. 좀 부족하게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이걸 서민들이 정말 못해요.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야. 보통 서민들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이나 자기지심이 다 있어요. 어느 정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 무조건 나쁘다 볼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기지심 때문에 돈을 써요. 사치품에 돈을 써. 서민들이 의외로 그런 자동차, 명품백, 그리고 뭐 브랜드 옷, 이런 것에 돈을 많이 씁니다. 근데 문제는 버는 게 뻔한데 그래도 돈 써버리니까 남는 게 없어서 돈을 못 모아요. 돈을 못 모읍니다. 요즘에 서민분들 보면 겉으로라면 다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다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집은 변하지 않아. 집은 뭐 어디 달동네에 있다거나, 굉장히 허름하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좀못 사는 동네 가보면, 차는 좋은 차 굉장히 많거든요. 좀 언밸런스해요. 산기슭이 있는데, 집이 오래됐어. 경사가 심해요. 걸어서 나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 근데 그런 데 보면 차가 BMW나 이제 벤츠예요. 많이 봤죠, 남자분들. 많이 보죠. 아니, 그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나? 좀돈 모아서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근데 못 나와요. 왜냐, 돈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어? 내가 버는 돈이 별로 없는데, 그 버는 돈을 차에다 꼬라박았기 때문에, 못 나와요. 차에 돈이 다 나가는데, 생활비 내고 남는 게 없어. 저축을 못 하니까, 못 나와. 나이가 젊었을 때 이런 거 신경 안 쓰겠지만, 나이가 먹으면 굉장히 설거퍼집니다. 왜냐, 내가 청춘을 바쳐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살았음에도, 나는 이 낡아빠진, 좁디 좁은 집을 탈출하지 못했어. 그러면 좀 서글플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여러분, 젊었을 때는 좀 없어도 돼. 부족해 되는데, 나이 먹어서 없으면 안 돼요. 나이 먹어서 가진 거 없고, 좀 허름한 데 살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젊을 때 뭔가 좀 하고 싶은 거막 하고 나이 먹어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무모한 생각입니다. 우리 젊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 노동력으로 최대 많은 돈을 벌어서 최대로 많이 모으고 있어야 돼. 남자도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지 나이 먹어서 돈을 많이 모으기는 힘들어요. 여자분들은 더하고. 근데 젊을 때 돈을 써버리면 나이 먹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복구가 안 되는데. 그래서 뭐 돈을 누구나 다 많이 벌고 싶지만 그게 능력적으로 제한이 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라도 꾸준하게 다녀야 되고 내가 다녀서 나오는 그 월급이라도 좀잘 모아야 됩니다. 요즘에 소박하게 사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소박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절대사슬 서민들은 소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서민들 중에 소박한 사람 별로 없어요. 소박하게 산다는 게 뭐냐? 배달 음식은 최대한 안 먹고, 택시 같은 거안 타고, 차는 돈을 모아서 나중에 구입한다거나, 지금 당장 구입하지 말고. 브랜드 옷 같은 거는 정말 뭐 세일할 때 아니면 사지 말고. 사실 옷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 여자분들 난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런 거 아실 거예요.
하신 강의도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그런 거 있어. 뭐냐면 옷이 그렇게 많이 걸려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 거야. 솔직히 남자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이 너무 많거든요. 옷이 너무 많아.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방이라는 게 있어. 일본 옷방이라는 거 없어요. 일본은 보면 한 집에 이제 부부랑 같이 살면 그냥 한 장롱에 부부 옷을 다 걸어놔도 모자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보면 어때요? 드레스룸이 따로 있죠. 요즘에 신축 아파트 보면 드레스룸을 거의 웬만한 방 한 칸보다 더 크게 만들어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만큼 옷이 많다는 거잖아. 근데 옷이 많이 필요한가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 옷이라는 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치품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물론 옷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긴 한데 너무 많으면 사치품이 되잖아요.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옷에 더 이제 소비를 많이 하고 여자분들이 보통 아름다움 뽐낼 때 옷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자분들 월급이 적은데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박하게 모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나아질 겁니까? 아니 사람이라는 게 미래에 더 나아진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 힘들어도. 그럼 뭔가 나아지는 객관적인 뭔가 결과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아지는 결과치가 하나도 없는데 뭐가 나아진다는 거예요? 안 나아집니다. 안 좋아집니다. 돈이 없으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미래를 좀 내다보고 나아지는 거는 돈이 쌓이는 겁니다. 돈이 모이는 거예요. 소박하게라도 돈을 모아서 이 돈을 좀 더 모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보다 좋은 곳을 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는 것이 미래죠. 그러니까 돈을 모으지 않는 것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적게 벌어도 미래 가질 수 있어. 대신에 안 써야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중에 남들이 하는 거 못 참는 거 인정. 뭐 그렇게 하겠다는데 감나라 배나라 할 건 아닌데 이것저것 남들이 다 하고 연예인 먹는 거 입는 거 다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중산층 이상 이게 현실 파악 자기가나 잘 좀 해야 된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 남들이 하는 거 못 참는 거. 못 참죠. 특히 여자분들이 못 참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요즘 보면 유행이나 소비에 너무 쉽게 이끌리는 것 같아요. 난 너무 그게 안타까워. 남자도 사실 뭐 소비 같은 거 많이 하죠. 남자들은 사실 간단하거든요. 자동차 아니면 자동차를 빼고 얘기하면 사실 남자 입장에서 소비 많이 하는 게 크게 없어요. 남자는 자동차에 워낙 지분이 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남자가 자동차를 사는 거 아니면 자동차를 빼고 얘기하면 남자 입장에서 뭔가 이제 크게 쓰는 것들은 뭔가 이제 토토나 이런 도박 같은 것들 아니면 유흥 같은 것들 이거 아니면 사실 없어요. 여자보다 품목이 좀 적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보면 이 소비하는 아이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여자분들은 주변 또래가 하는 것들을 내가 못하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가는 그 여행을 내가 못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 쉽게 이끌리는 게 여자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으로 나오는 거야. 내 주변 사람 안 그런데. 근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같은 여자라 하더라도 넌 여행 가라. 나 안 갈란다. 물어보겠죠. 너 왜 안 가냐? 아니 나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한다. 내 수중에 돈도 없고. 근데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여자들 무리해서 이런 얘기하면 안 좋게 보죠. 하신가니. 자꾸 가게끔 유도합니다. 뭐냐 하면 야 그래가지고 같이 놀겠냐? 야 쪽팔려. 여행도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추겨요, 이게. 그런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하신가니. 그런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여자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야, 오마카세 먹어봤어? 아, 나는 그거 별로 생각 없어. 아니, 그거 왜 안 먹는 거야? 인스타 유행하는데. 아니, 비싸잖아. 누가 사줄 사람 있나? 그리고 내 월급에 그거 사먹으면 남는 게 뭐가 있어? 나 그 돈이면 떡튀순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 거 없다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야 얘랑 같이 못 놀겠네. 아니 뭐 유행하는 거 따라야 같이 어울리고 하지.
이래 가지고 어디 따라다니겠냐고. 앞으로 얘 빼고 놀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딸이 시키잖아. 여자분들 이런 게 약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남들이 하는 거다 따라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안한 인생을 사는 방법을 가장 많이 하는 거야. 남들이 따라하는 걸 그냥 그대로 따라한다. 불안해서 따라한다. 그래서 여자분들 보면 행복 지수가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울증이나 그런 이제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일단 서민들이 돈을 모으려면 안 따라야 돼요. 예, 네, 안 따라야 돼. 남들이 하는 거안 따라야 돼요. 사실 여러분 유행하는 것들은요, 태반이 안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유행하는 것도 하나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봐. 오마카세 탕후루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먹을 게 없다거나 뭐 살아가는데 지장 있습니까? 없죠. 해외여행 안 간다고 해서 내가 뭐갈 데가 없다거나 할게 없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는 것들은 대부분 사치예요, 사치. 해봤자 크게 도움 안 되는 거고,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돈을 모으려면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문제가 없어야 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도 별로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돈을 모으죠. 지금 뭐 여행 갈거다 가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그런 분들이 무슨 미래 준비를 합니까? 미래 준비를.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 유행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남자분도 그렇고. 유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국 유행은 다 그랬어요. 뭔가 유행하잖아요. 시간 지나면 반드시 시들시들해집니다. 지금 패션 유행하는 것들 시간 지나봐요. 옷장 속에 짝 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유행하는 음식들 나중에 몇달 지나봐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게 유행입니다.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정신 팔려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자기 자신이 잘 메타인지 해가지고 딱 써야 될 때만 쓰고 내가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좀 지혜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